소녀는 자신이 아닌 그녀 안에 사는 여성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자 많은 비밀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오늘 저는 미국 사건 2008 할리우드 영화의 엑스맨을 말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사무실 영화 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화면 시작. 영화가 시작되고 주인공 부인이 보입니다. 어이, 엄마는 학교에 있었어. 친구에게 소년이 당신을 게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놀린 후 아담의 친구가 그 여자를 많이 때렸어요. 파도 싸움이 끝나면 내담도 주격. 안녕하세요, 저는 둘리 학교에서 공부해서 언니가 거기 있어요. 이 둘을 가져가서 둘 다 1일 동안 구금되었습니다. 마담의 친구는 싸움이 일어나서 매우 화를 냈습니다. 마담도 출시. 뭘 잘못했어. 너도 미안하다고 말한다. 에던 카티는 오늘 일어난 싸움에서 깨졌습니다. 그런 다음 가서 붙입니다. 밤에 저녁을 먹으면서 누드 메시지를 읽고 당신은 글을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의존하고 이름이 무엇인지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어떤 남자와 개질이. 그녀는 많이 입지 않았다. 마담에서 흥분으로 제발 말해줘. 캐서린에 대해 매우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방과 후 그것을 본다. 이제 쌍안경을 들고 집에 오는 사람은 그는 그것에 대해 알게 될까요? 어느 날 집에 없을 때 그녀는 가서 우편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메일에서 그는 버즈랑크 캐너디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우리의 수면은 그 시간이다. 메일을 읽고 나왔어요. 카트리나의 통지. 확인. 여기서 뭐해? 마담은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슬립에 가자. 이걸 위해 돈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헤이, 너네 일이 좀 있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초대받은 사람이 집에 있는 카트리나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부인은 밝은 것은 뭐든지 말해서 숙제 정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다. 컬링 비레드는 정원 작업을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는 베지레인지 집에서 케네디 대통령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 내 친구는 왜 그렇게 빨리 케네디 대통령의 친구가 되는 것은 큰 일입니다. 마담의 도움이 대통령에게서 나왔을 때 그래서 매우 흥분했습니다. 항상 창문을 통해 개서린을 바라보고 있어. 그녀의 사진을 얻으십시오. 다음날 학교에서 그녀는 마담 키 친구에게 당신과 이야기합니다. 그녀를 사랑했다. 그래서 오늘 저녁 그를 그의 집으로 불러. 변명은 그저 음악을 듣는 것이었다. 일어나게. 언니가 처음에 그에게 왔어요. 소녀는 어디에서 길을 잡습니까? 캐서린이 집에 돌아왔을 때 가지고 있는 아이템 포스터. 당신이 나에게 정원 일을 주었다고 말한다. 관리자는 컬리너의 집에서 많은 보류를 배웠습니다. 중국 그림은 무엇입니까? 아니 캣. 색깔만 볼 수 있어요. 나는 그것. 사람 등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오라고 말할 거야. 당신이 볼 수 있는. 어쨌든이 양식은 나왔습니다. 무슨 뜻이야? 천천히 천천히 죽어가. 그는 또한 부인을 데리고 정원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정원. 빛. 나를 닦다. 그 후 그녀는 다시 심을 것입니다. 지 부인은 정원에 꽃이 입시 들어가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일 때문에 다시 재건되고 있습니다. 정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아주 잘 입고. 아니 캣. 당신은 매우 아름답게 보입니다. 심장이 웃고 거기에서 나가나요. 이봐. 내가 집에서 우리와 이야기하면 그녀의 어머니 아버지는 옷이 너무 낮다. 지금 며칠 동안 작동하는 것에 대해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그의 어머니를 매우 화나게 했습니다. 기차가 다른 유형을 택했는지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 그는 많은 다른 일을 했습니다. 중국의 성격이 좋지 않다면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었다. 당신이 말한 것은 부인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돈을 벌어서 이만 다음어의 아버지조차도 옳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일할 수 있습니다. 퇴근 후 바로 퇴근. 헤즈라트 피스댐은 개서린의 집 앞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았다. 거대한 차가 주차되었습니다. 그는 쌍안경을 세웠다. 케네디 쿠마르 대통령 배우. 나는 이것에 부드럽다. 다음날 정원에서 일했는데 둘은 실패에게 무슨 짓을 했어요. 당신이 말한 것. 대통령은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매우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당신의 집에서 본 것을 떠날 거야. 화가 났더니 나를 잊었습니까? 아무도 그것에 대해 몰라. 개인 행복 권리. 부인은 셋이도 아들이 있는지 바래서 알아냈습니다. 그에게도 물어봐. 컬리너는 이제 그녀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매우 달콤한. 컬리너는 뱀을 당신 딸의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인이 싫어요. 둘 다에서 삼과 그녀의 남편이 그들 사이에서 싸우고 있는지 여부가 밝혀졌습니다. 잠시 후 캐서린이 집을 나서면 컴포트가 그녀를 따라갑니다. 컬리너는 솔루션을 만나러 갔습니다. 학비는 엑셀의 케이터링 에이전시에서 작동했습니다. 그들의 대행사 인플레이션. 아주 큰 사업가 대통령처럼. 소녀들은 이 사람들을 공급하기 위해 일합니다. 인물은 캐서린에게 대통령의 평가를 정치적인 것에 대해 대통령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캐서린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주는 것. 너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주에 보내졌다. 마지막이었다.
에서는 던지는 물건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의 집에 간 음악 노래 143, 그리고 키스, 키스 하면서 아이템의 이빨이 나왔다. 조시가 접착되었습니다. 흰색은 매우 나빴다. 말한다. 시드다거스 고텀 지불 수수료. 나중에 다시 봐. 헤이, 그녀는 그녀의 얼룩에 대해 부모님에게 말할 것입니다. 고장 났다. 너에게 매우 화를 냈다. 전에 누구에게 말했어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일, 우유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에게 너무 걸림돌이 된 것은 부인이 집 밖에서 배회하고 있었다. 그녀는 파티가 진행되는 것을 보았다. 창 밖을 내다보았다. 그것이 그녀의 남편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그를 잡아.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당신을 감옥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를 붙잡아 집 안으로 데려왔다. 네스리는 그녀의 친구와 옷을 입고, 마을은 그에게 당신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왜 그렇게 멀리 갔니? 우리 딸이 죽은 후 음식을 먹으러 갔다. 너는 나를 돌봐야 했어. 우리는 같은 것을 원한다. 잘 그의 가족을 원합니다. 그런 아이 둘 사이에는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행성은 그가 대통령과 친밀해지도록 요청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다고 말할 것입니다. 모두가 그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모두 비. 마을도 기분이 나빠서 그곳에서 떠났습니다. 다음날 아담도 마을을 주시했습니다. 이번에 마을은 러시지를 만났습니다. 이 두 토론은 오늘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남자에게 캐서린이 일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했습니다. 일기는 큰 경주, 만남을 위한 선물, 브리지즈의 기관은 그녀를 해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카세트를 수출, 이 일기를 듣고 집에 없을 때 해야 할 일. 부인은 집에서 자유롭다. 일기를 찾아. 어제 나식 핀디는 다른 사람과 함께 거기에 도달했습니다. 매담은 고전에 숨어 그들이 친밀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남자의 출발에 대해 말하면서 그는 당신이 이거라고 말해. 내 가방은 무거웠다.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세실 말하지 않아듬. 너는 그냥 궁금해. 그녀에게 전화. 모두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 AZ 웨너멜즈는 모든 친구의 파티를 가졌습니다. 이 게임에서 그들은 아이템과 페이지가 둘 다 1분 동안 해당 국가에 가야 합니다. 부인이 이쑤시개가 있냐고 물어볼 거예요. 해내서 15 이 키스 시작. 항목이 없는 방식. 그들은 그들이 친밀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FT와 친밀해지고 싶었습니다. 브리벤 화이트 색상의 테이블로 그녀에게 화가 나서 그녀는 그곳에서 떠났다. 부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캐서린의 집에서 아주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를 보기에는 너무 많이 폭우에 젖어. 부인이 그녀와 함께 집에 들어오시는 모습. 투표를 하고 있었고 그녀는 또한 그 품목의 음료를 제공했습니다. 이 목소리 부인과 함께 그림 그리기 시작. 마담 1이나 3에게 키스하는데 며칠 또는 며칠이 걸리나요? 이들 다 페인트로 놀기 시작한 후 아이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아침에 만나요. 선생님 부인의 아버지가 새로운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담에게 조금 배부르셨어요. 그럼 어떻게 혼자서 관리할 건가요? 그녀를 데리러 갔다. 당신의 모든 옷은 색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매우 화를 내다. 밤낮에 가까운 것. 왁과 대시는 문제를 알고 나서 온다. 지금 그에게 가. 가서 가르쳐. 마담과는 아무 관계 없어. 종교는 어떤 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욕 아버지가 카트리나에게 연락. 오염이 거기에 있었다. 과외와 대화. 당신은 아버지에 관한 모든 것을 미션에 가르칩니다. 그들은 전송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말한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듣고 매우 무서웠습니다. 부인에게 어떤 일도 하지 마십시오. 컬리너는 이에 동의합니다. 아버지조차도 집을 지은 화려함에 매우 화가 났다고 그는 말한다. 더 이상 카트리나와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너는 학교에 가고 곧바로 집에 올 것이다. 오늘 비전은 캐서린에게. 당신은 대통령을 설득하려. 일부 또는 다른 것들이 옳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도 변해야 합니다. 너무 많아서 뭔가 잘못될 것 같아. 같은 대통령을 부르려고. 프로디프는 그것을 완전히 했을 것입니다. 백악관에 갈 때도 그는 거기 경비원에게 물었다. 누군가 적어도 대통령을 쓰고 있습니다. 그 앞에 올래. 차는 정직하게 내 의무를 다했다. 이후 영화에서 죄수 대통령의 효과. 그런 나라는. 부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매우 불안해 울고 있어. 오 도와줘. 어떻게 취해. 내 잘못이 아니었어. 나는 그녀에게 전화하려고 너무 열심히 노력했다. 기회를 이용하여 에더먼 캐슬런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화를 내고 그녀를 쫓아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캐서린은 노트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부인의 집에 마담과 대화. 오만하게 하지나. 카트리나의 아이템에는 내 물건이 있습니다. 돌아가라고 말해줘. 그녀의 남편은 집에서 카트리나를 만나기 위해 마을에 왔습니다. 들어갔다. 노트북을 돌려주세요. 당신은 매우 안전할 것입니다. 캐슬런은 내가 당신과 결혼했을 때 말합니다. 당신은 매우 다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이 되었으니? 마을 케타키 주민의 데이트가 곧 일어날 것입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배터리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했다. 우리 딸이 죽은 후 너만 팟하고 있었어. 오늘 무슨 사고가 탓하지 않았는지 사랑은 그래 용서해주세요. 사무실은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 이 모든 것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트리네브이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삼은 인물을 만나러 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노트북이 아닌 로트는 내 동의입니다. 이와 누구든지 일을 시도했어. 하나의 모든 것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임무는 내가 그 공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한다. 숨겼다고 말해줘. 그런 사람에게 알리지도 않을게. 수업료는 애덤이 일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이와 너무 무서워. 경찰이 그들에게 와서 말한다. 나에게 일기를 돌려줘. 나는 떠날 거야. 임무는 당신이 떠나는 이유를 말합니다. 유리에서 보라색을 찾아야 했어. 내 아들네. 이 때문에 나는 내 삶의 의미를 보았다. 나이가 들면서 너를 속이기 위해 항상 당신을 찾고 몇 가지 뉴스를 시도해야 합니다. 부인을 위한 해방이 있었습니다. 허리젠 학교 교사 마담 일찍 집에 온다. 누구의 방을 보냈는지. 오늘의 일기를 가지고 수업료 집에 왔습니까? 부인 오늘의 집에 도착해서 로션이 있나? 그 일기를 불태웠다. 학비 부인은 무엇입니까? 딜지 일이 방해했나요? 그녀는 좋은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어원합니다. 펄레서니는 거기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읽고 본 것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해설인의 카르마책. 오늘 만나기로 했다고 미선. 같은 장소에서 매점을 만나자고 하지만 넘어져서 죽었나요? 해설인의 남편이 알게 된 후 그녀도 기분이 나쁘다. 솔루션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애덤은 캐서린의 죽음 이후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친구와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친구끼리 싸웠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은 그를 많이 이겼다. 그가 무엇을 하던 간에 그를 매우 화나게 만들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후 그는 가열리에서 택배를 받았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아담의 이름으로 나를 택해 보류 중인 다른 부분, 애덤의 사진은 불꽃을 더한 후 만들어졌습니다. 애덤은 카트리나의 죽음 이후 월요일 공개, 이 경험에서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할 것이다. 이것으로 영화는 끝납니다. 랍키 비디오가 재생됩니다. 그것을 좋아하십시오. 오늘 모든 영화와 함께 살았으니 저녁에 보내주세요. 빌로는 많은 구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필립.